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55부 프랑스 선발대 한강을 정탐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6년 9월 18일 프랑스군은 조선을 침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선에 대한 정보도 얻을 겸 세력 정찰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프랑스 함대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한 차례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함대가 쳐들어왔던 게 병인양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함 세 척이 선발대가 돼가지고 산동반도 옌타이 주포항을 출항을 해가지고 며칠간의 항해 끝에 조선의 영종도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선발대에는 길을 안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통역도 담당하고.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리델 신부가 탑승을 했었고, 또 이제 조선인 천주교 신자 3명도 여기에 탑승을 해서 길 안내 겸 통역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리델 신부는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병인 박해의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격분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프랑스 함대가 한강에 출현을 한다면은 지하에 숨어있는 수십만 천주교 신도들이 부세주를 맞이한 듯이 일제히 뛰쳐나와서 봉기할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호응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20만 남로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박헌영이 했던 말하고 상당히 좀 묘하게 유사하죠. 사실 뭐 이거는 명백히 허풍인데, 실제로 프랑스 함대가 영종도에 당도를 하자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인들이 야 저거 진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저렇게 많고 저들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는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그 착각은 이제 잠깐 동안의 착각이었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다 뭐냐면은 리델 신부의 말하고는 다르게 천주교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순전 호기심 차원에서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UFO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그거 구경하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리델 신부 말대로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 나온 거는 맞기는 맞네요. 자, 잠시 후 조선 측 관리들이 프랑스 함선에 접선을 해서 조선에 방문한 연유를 묻게 됩니다. 니들 우리 집에 왜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자 이제 프랑스군은 군함에 탑재된 함포들을 구경을 시켜줘요. 이거 왜 구경시켜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짱 쓰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위압감을 줘가지고 기선 제압을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조선의 관료들, 이 정도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역시 공무원 사회답게 이런 짬밥이 보통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공갈 협박이 쉽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종도의 관리들은 프랑스 함대에 입경을 어쨌든 거부를 합니다. 뭐 니들이 그걸 보여주거나 말거나 하여튼 못 들어와. 입경을 거부하고 대신에 필요한 물자는 우리가 보급을 해줄 테니까 이거 받고서 빨리 떠나라 라고 하면서 기존의 방침, 손님이 오면은 접대를 해가지고 정중히 떠나보낸다라는 방침을 고수를 해서 그대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통은 옛날엔 이렇게 하면 가기는 갔거든요. 근데 영종도 관료들의 그 기대하고는 다르게 프랑스 함대는 보급품만 넙죽 받아먹고 그대로 북상을 해가지고 강화도를 거쳐서 아예 한강 이때까지 진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것 때문에. 물론 당시 강화도와 김포 일대에는 해안을 경비하는 조선군 포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 아직 좀 이제 그 전투 준비가 덜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그런 이제 군사 시설들이 아직은 좀 정비가 덜된 상황이었죠. 그런 것도 있거니와 또 이제 흥선 대원군이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강성 매파 무조건 처부수자, 싸우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서양 함대가 정말 막강하고, 그 청도 떡실신을 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애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냐면은,
저거 공연이 들쑤셔서 벌집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선빵 쳐가지고 쟤들 화내게 만들지 말고 일단 먼저 적대 행위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라. 그냥 통과시켜라. 내버려 둬라. 라는 그런 방침을 또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군 포대는 일단은 관망만 한채 프랑스 함대가 지나가도록 놔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함대가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강화도 지도가 있죠? 그 아래쪽이 영종도예요.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물자를 보급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삥을 뜯고서 그대로 북상을 해버렸어요. 저 해역을 따라서 북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진지들이 있죠?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뭐 갑곶진, 문수산성, 덕포진 등등.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어느 포대도 불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의 방침을 따라가지고 일단 그냥 잠자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사실상 무혈로 한강 입구까지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함대를 무조건 계속 후리통과를 시켜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상정했던 그 마지노선은 한강 입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지점은 딱 한강 입구 부근까지였고, 여기서부터는 조선 측도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수군을 배치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경기 수군을 동원을 해서 배치를 했던 모양인데, 수군을 배치를 해서 프랑스군의 침입을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이제 조선 수군이 대략 한 10여 척 가까이 있었는데, 이 조선 수군이 한강 일대에 진영을 짜고서 저지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함대도 직감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통과는 안될것 같다. 한판 붙기는 해야 될것 같다 하면서 무력으로 이를 강행 돌파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강에서는 잠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흡사 그 아편 전쟁 당시 벌어졌던 광동 앞바다에서 일어난 천비 해전하고 유사한 형국이에요. 이게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프랑스 함대가 순식간에 밀어붙이게 되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는 거죠. 애초에 조선군이 보유한 군함들, 사실 양란기에 썼던 구식 목선이잖아요. 뭐 판옥선 이런 군함들인데, 그때 당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지만 지금 시대에 이게 통하겠냐 이거죠. 프랑스 함대는 배의 체급도 훨씬 큰 데다가 막강한 화력까지 탑재한 증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 군함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흡사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던 전투기가 현대시대를 갖다 이제 누비고 다니는 그런 최첨단 전투기하고 붙는 그런 형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미사일 빵빵 날아가지고 격추당하고 거의 뭐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때 조선 수군이 아예 상대가 되지 못하고 갈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 27일 무렵이었습니다. 결국 조선 수군은 견디지 못하고 패퇴해서 물러나게 되죠. 다만 그나마 다행했던 게 뭐냐면은 좀 일찌감치 선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수군이 피해는 아주 크게 입지는 않았고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진 않았고, 일단 황급히 이제 군함들을 다 철수를 시켜가지고 저지선은 뚫렸지만 그래도 피해는 좀 최소화시킨 상태로 전투를 끝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하죠. 다 몰살 당하는 게 그냥 살아남아서 차후의 후위를 대비하는 게더 낫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프랑스 함대는 여유롭게 양화진 부근까지 당도해서 한강 수로 탐색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이라고 하면 지금은 서울인데, 당시에는 서울이 한양 도성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긴 서울이 아니죠. 그래서 한강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프랑스 함대가 한양의 지척거리까지 출몰을 하자, 당연하게도 한양의 민심은 크게 술렁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흉흉한 소문들을 들어왔잖아요. 이 서양 오랑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오랑캐들의 끝판왕이다더라. 얘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애들보다 훨씬 더 흉포하고 흉악한 놈들이다더라. 이거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군을 피해서 피난하려고 하는 바람에 한바탕 한양 시가지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조선 조정도 사실 좀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쟤들 엄청 세다는 거 알고는 있었죠. 근데 막상 눈앞에서 이거를 보고 나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격차가 너무 현격하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조정조차도 충격과 공포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방도가 없는 겁니다. 병력을 끌어와가지고 한양을 방어는 해야 되겠는데, 과연 저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물밑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 함대에도 뜻밖의 악취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너럴 셔머너가 당한 거하고 똑같은데, 역시 우리나라 강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당시 이제 세 척의 함선 중에서 무려 두 척이 한강의 모래톱에 좌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보면요, 굉장히 넓은 강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선박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기 쉬운데, 이게 알고 보면은 곳곳에 모래톱과 뻘이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도 중간중간에 섬들이 꽤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여의도, 난지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뚝섬. 그래서 이런 하중도도 많이 형성돼 있는 생각보다 좀 이제 복잡한 수로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한강의 일부 구간은 흡사 마치 접시물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큰강 같은데 알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에도 이 한강을 운하로 활용을 하려면은 한강을 파는 작업을 갖다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의외로 이제 한강이 대형 선박이 지나 다니기에 불리한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서 왔으니 제너럴 셔먼하고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는 이 뻘에 갇혀가지고 속절없이 결국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한강도 이제 결국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바닷물이 좀 이제 유입이 되거나 하면은 만조때가 되면 강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강물의 수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제너럴 셔먼도 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선군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화공을 가해서 제너럴 셔먼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프랑스 함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조선군이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 기다리니까 10월에 가서 가까스로 이제 한강의 수위가 올라옴에 따라 모래톱을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선군은 왜 이거를 눈 뜨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어찌 보면 조선군 입장에서는 반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조선 측도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급적 프랑스군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여기는 세 척은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잡는다 치더라도 그 다음번에 본 전력이 오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곧게 돌려보내자. 그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대원군의 이때 당시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절호의 타이밍에 공격을 하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알아서 프랑스군이 돌아가도록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좌초된 군함들이 모래톱을 빠져나오자 프랑스 선발대는 자신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프랑스 선발대가 왔던 목표가 뭐 이제 한양 도성을 점령한다, 뭐 조선 조정 자체를 전복시킨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세력 정찰을 하기 위해서 온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강 자체가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에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어쨌든 적의 수도 심장국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병력도 꽤 많을 것이고, 그러면 뭐이세 척의 군함 가지고서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중국에 있는 프랑스 본진으로 귀환을 하게 됐다는 거죠. 프랑스의 로즈 제독은 선발대가 수집해온 첩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조선의 한강은 도저히 대형 군함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군이 군함을 타고서 한강에 진입해서 직접 한양을 친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가능한지 알아봐봐 하고 세 척의 군함들을 보냈던 건데 지금 가서 해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다간 거기에 오도가도 못하게 갇혀가지고 진짜 제너럴 셔먼허 시즌2를 찍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물론 아직까지는 제너럴 셔먼허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다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방책을 갖다가 생각해야 됐는데, 자, 여기서 로즈 제독이 내린 판단이 이거였습니다. 프랑스 함대의 한강 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강화도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이 수로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차단함으로써 조선 조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냐면요. 당시 이제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몇 명이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길안내하고 통역도 담당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은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죠. 조선은 세국을 거의 다 조운선으로 운반을 하게 되고 이 남도 지방에서 온 조운선들이
계속 이제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올라와서 결국 필연적으로 강화해협을 지나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는 나루터들, 뭐 양화진, 마포, 노량진, 여기 이제 하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포에는 광흥창이라고 전철 역도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바로 그 창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해협을 봉쇄할 수만 있다면은 조선 조정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됐다는 거죠. 또 시기도 마침 추수 끝나고 나서 한참 세국 운반할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돈줄을 확 움켜쥐면은 조선 조정이 얼마 못 버티고 지지를 칠게 분명하다. 그래서 한강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강화해협만 막으면 됩니다라고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작전 계획이 세워지자 드디어 로즈 제독은 프랑스 함대에 출정을 명하게 되었죠. 우선 로즈 제독은 베이징에다가 뭐라고 이제 선포를 하냐면은 앞으로 조선의 한강 하구는 프랑스 함대에서 봉쇄될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방문할 예정이 있는 함선들은 앞으로 가지 마라. 당분간은 가지 마라. 라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뭐 사실 갈 사람도 없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형식적이긴 했지만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이게 뭐 사실상 선전포거나 다름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 300명까지 불러들여서 그야말로 있는 거 뭔가 탈탈 털어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서 조선으로 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1866년 10월 11일, 마침내 프랑스는 군함 7척에 병력 1500명을 탑승시켜가지고 조선으로 출정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전력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입장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뭐였냐? 일단 프랑스군이 원체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이 극동 지역에서도 사실은 프랑스군의 주력은 베트남을 치는 데 여념이 없었어요. 거기에 정신이 없었고, 또 이제 일본 쪽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이제 조선에 보낼 수 있는 병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군자금이 딸려가지고,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프랑스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병인양요가 눈앞에 닥치게 되면서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병인양요, 사실상 다윗대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는 이 싸움, 과연 앞으로 이 전투의 향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제 조선이 드디어 핫플레이스 불장이 진입하게 됩니다. 자, 병인양요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